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담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밤새 새벽 이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간밤의 날씨는 또 비가 오고 여러 환경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이때에 또 상황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은혜로 삼게 하시고 피할 곳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년 남이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년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3절 2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하나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규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삼손의 출생의 비밀, 출생의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출생 속에서 계속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는 알려지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소문도 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저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을 위하여 가지고 온 떡과 고기 대신에 제사를 드리라 이 말 의미도 알지 못하였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저 말씀에 어른들로부터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배워왔던 손님 대접의 예의만 차렸던 이 마노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어린 썩은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객과 또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였던 마누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마누아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는 그 삶의 한 귀퉁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오늘 마누아를 통해서 삼손의 등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마누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은 그저 한 귀인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염소 새끼를 접대하기 위하여 권하고 있습니다. 마누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누아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라는 뜻은 생각할 수 없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자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누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바로 탁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삼손의 일을 포함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로 신비하고 오묘하고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 이렇게 기묘자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묘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기묘자로, 너희에게 오묘한 자로, 너희에게 예측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너희에게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권고대로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여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누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불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보여짐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누아가 경험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누아 부부를 돌보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한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단지 그것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적당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풍성하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베풀어주셨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이라, 예배 드리는 모습이 세상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곳에서 풍성함을 찾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곳에서 평안함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선택받은 주의 백성, 구별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로 세워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기념하는 의식이나 기념하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난 인사하고 눈도장 찍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임재하는 예배는 죄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참 예배입니다. 마누아가 엎드려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달아 엎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며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평강의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 시간 한 번 드리고 도망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것으로 단순히 예배 시간을 버려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두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4절 25절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통로, 회복의 축복, 이것을 삼손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마노아의 헌신과 마노아의 섬김과 마노아의 삼손을 향한
교육이 하나님께 드리짐으로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다. 삼손 그 사건들을 많은 사건들을 일으킨 후에 마지막에는 그 여호와 영이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삶을 다스릴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의 그 모습 속에, 삼손의 삶 속에, 삼손이 태중으로 있을 때부터 함께 하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손은 누구입니까? 삼손의 쓰임받은 그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이때에 우리가 찾아가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삼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구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필요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구별되는 삶으로 나실인으로 삶을 살아갔던 이 삼손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삼손으로 쓰임받는 그 일들을 꿈꾸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실제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고백되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내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런 은혜의 복을 누려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난 어제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성공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재물의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때까지 삼손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키워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인물은 성경에는 예수님과 사무엘과 세례요한 그리고 삼손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라남이, 어릴 때부터 그 탄생이, 어릴 때부터 그의 구별됨이 드러나는 사람은 네 명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삼손, 그 이름은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 뜻을 나타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양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태양처럼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려갔던 몇 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슬픔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니 블레셋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4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낼 때에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인생 가운데 구별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인간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삼손을 통하여서 사실 삼손 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손 또한 아무것도 아닌 절망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실패한다 생각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다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땅을 역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의 역사,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또한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계획은 절망되지 않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장차 오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장차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역사의 주인이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을 오늘도 미루지 않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이 우리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여유고 살아나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다른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덕하고 변심하고 기만하고
불순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삼손을 통하여 역사한 것을 보여주었듯이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일생의 좌우명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실행하라. 그렇게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나아갔던 윌리엄 켈리의 말씀처럼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기시고 손을 옮기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상황, 이것은 한계의 상황입니다. 세상의 나쁜 악한 것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을 대부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 축복을 누려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삼손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 삶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 참된 복, 영원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한 것은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은 버려두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